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야, 정석이가 어떤 친구냐 하고 했더니 정석이는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친구지 그러더라고요.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동생이 또 진실되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사실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전화 들어오고 그냥 분위기가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에 꽃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민경자 기자님이 공항 끝나지 않는 이야기 그 속에 이제 저도 부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민주동에서 힘을 다 합쳐 미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훈련들을 넘어서 최고로 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때 다치려고 미리 예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기념관도 있고 국사평창회 최근에는 임시정부 기념관도 만들어서 국립운동회관에 대한 얘기는 사실 우리 사회에 널리 좀 넘친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구기관, 그런 공공기관에서 내는 국립운동 이야기는 다 관변 역사입니다. 국가 권력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연관해서 독립운동에 관한 이미지가 생산되고 시민사회 유통이 된다 말이죠.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분단 국가고 그래서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운동 내에서 사회주의에 관한 부분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념 여하에 상관없이 진실에 기초해서 독립운동사가 쓰여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 책은 관변 독립운동사가 아니라 민중버전 민변 독립운동사입니다. 이제 이 책이 마쳤을 때 제가 반응적인 뭔가 이야기를 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2020년 5월인가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못 계시지만 그 폐암 4개월 시험부 선고를 받았던 장기수 강장 선생님에 대한 글을 썼던 바가 있어요. 온라인 뉴스에 당시에 이송환대 장기수 한 13명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기록을 남길 게 없고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국민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과 내 관계가 냉각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될 것이라고 기대해보았던 2차 송환이 급격히 기대가 이제 꺾이자 어쨌든 기록에도 남기고 다시 그것을 모아서 출간됐을 때 다시 어떤 송환의 글씨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고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제 남북간의 정상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상은 했지만 여성들의 어떤 이런 노란 캐릭터가 이렇게까지 갈지 몰라서 과연 이러한 상태 속에서 송환을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공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남북관계는 통화통일로 가는 것이 또 순리라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1990년에 이보도민의 송환 그다음에 2000년 김대중 김대일 정상의 역사적 합의에 의해서 2차 송환이 됐고 그 이후에 정순택 비정장 장기수의 유해가 송환됐던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 8분만 남아 계시지만 이분들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남북 간의 역사적 합의와 인도적 정치로서 한 분이라도 송환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또한 남북의 어떤 통화 통일로 가는 데서 분명한 이전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책이 그렇게 기여되고 그렇게 쓰여질 수 있다면 작가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안 좋은 말부터 좀 바뀌어요. 제가 이 책, 두 작가님의 책을 읽고서 야 이건 포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요. 왜냐면 이 사회적 운동을 했다면 명절을 못 살고 죽거나 오래 살아만 참을 수가 이 책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일제 말에서 유교를 겪으셨던 그분들에 있어서 뭐냐 사회적 운동이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뭐냐면 지방이 망하고 병자가 되는 삼족이 멸하는 죄로 실제로 치동했었고 그것이 지금도 제 어머니 아버님께 있는 기업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막상 또 이 한문이 일제 식민지시대 대상으로 또 한문은 해방교 상문 대상으로 해서 사주의 삶을 그려냈는데 식민지와 분단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만났을 때 그래서 정면으로 부딪혀갈 때 피할 수 있는 혁명가 될 운명 그것들이 이 책에 녹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인은 또 금서가 될 것 같고 또 다른 입장에서 보자면 또 한번 숨어있는 가슴이 약동 천둥 챙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들 아흔이 넘고 이제 과연 공헌이 가능할까?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사실 선생님들한테는 뭐 동안보다는 더 큰 어떤 꿈이 있으시죠. 그런 꿈에 대해서 뭔가 이 요새 어떤 분위기는 사회 분위기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지만 그런 선생님들의 꿈에 대해서 뭐 책으로 혹은 영화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움 강이 되어 내 가슴 맴돌아 흐르고 새를 넘는 석양은 저만치 홀로 섰네. 백강일시 그 향기롭던 너의 꿈은 간대없고 돌아서지 못한 채 나외로이 예서 있으니